경찰이 검거 실적을 부풀리려고 조작을 일삼고 있다고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폭로했습니다. 실적이 되는 사건 신고만 접수하고 나머진 오인 신고로 출동 건수에서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불안감 조성을 들어 스티커 발부. 성폭행 신고가 실제로는 단순 폭행이라도 성폭행으로 접수할 것. 장신중 전 양구경찰서장이 경찰의 검거율 향상 방안을 위한 내부 문서를 SNS에 폭로했습니다. 성과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완전히 이제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해가지고 그걸 경찰 지휘의 실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정말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연인 간 다툼이나 취객 보호 조치, 청소년 비행 사건 등은 모두 오인 신고로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검거로 이어지지 않는 출동은 건수에서 지워버리며 실적을 높이는 겁니다. 일선서 실적이 지휘관의 인사 고과와 직결되면서 현장 경찰에까지 과도한 부담이 내려오고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우리는 업무가 잡으러 하는 게 있어요. 지하는 오장 개미라도 잡아라, 뭐 고양이라도 잡아라. 경찰청은 장 전 서장의 폭로 문건을 일부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전산 허위 입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